근무 상태를 살핀 뒤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새벽 순시를 마치고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한 해장국집에서 시민들과 해장국을 같이 하며 환담했습니다. 마침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모범 운전사 유병한 씨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나라의 첫인상은 교통질서에 따라 평가된다면서 질서의식을 강조하고 음식점의 청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전국의 청소원과 자활근로대원 그리고 단광 근로자들에게 성탄절과 새해를 기리는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 내무부를 통해서 각 시도별로 전달된 선물은 방한 외투와 겨울 내의 92,700여 벌인데 외투는 청소원과 자활근로대원에게 내의는 단광 근로